했는데 자꾸 마음에 이게 떠났다가 이렇게 정이 안 가는 거예요. 만약에 오늘 제가 여기 안 왔더라면 저 차를 모르고 계속 운행하면서 나중에 그 뒤늦게 이제 그 문제가 발견됐으면은 아마 제가 많이 낭패를 볼 뻔했어요. 여기 보시면요, 사고 부위가 여기랑 여기, 여기만 붙여 있어요. 아, 여기는 볼펜으로 저희가 그려 놓은 거고요, 찍어 놓은 거고요. 원래는 깨끗했습니다. 가운데는 완전히 깨끗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. 무사고 했으면 제가 사고가 많네요, 이거 좀 생각 좀 해보겠네요, 그랬는데 무라고 하는 당연히 상금이나 이거 막 판넬 무사고인 것처럼 해서 똑같이 정상적인 차와도 똑같은 것을 갖고 판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. 얼마 되세요? 550. 550에다가 매도비하고 해서 그 80 얼마 그 사람이 또 챙겼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정도면요, 사람이 죽었던 차를 무사고로 팔았던 거예요. 그럼 진짜 뉴스에 나올 일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차 갖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분이 자녀가 세 분이나 되세요.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